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노후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니멀리즘이죠. 간결하고 단순하게 살자는 미니멀리즘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만 들여놓기 위한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큰 것부터 드러내는 것이 미니멀리즘의 요령이라고 합니다. 온갖 것들이 쌓여있는 장을 열고 깨작깨작 해봐야 결과가 크지 않으니 제일 좋은 방법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담고 있는 장부터 집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정말이지 큰 결심이 있어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도 큰 놈부터 돌려내야 진도도 쑥쑥 나갈 뿐만 아니라 인생의 변화도 피부에 와닿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 이후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부터 도려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년 이후 진정 홀가분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정적인 것들은 젊었을 때 내버리면 좋은 거 아니겠냐만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부부의 사회활동도 왕성할 때인 3, 40대는 집안이든 우리 마음속이든 거추장스럽지만 품고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할 시기가 될 즈음이 되면 부모들도 사회생활에서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새로운 인생 단계를 맞게 되죠. 이때가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을 털어버리고 몸과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는 중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본격적으로 인생에서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인간들은 물론이고 공간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불필요한 것들과 해묵은 감정 등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그럼 어떤 것부터 싹 도려내고 내버려야 할까요? 첫 번째, 내 마음에 열불 나게 하는 인간들. 이 말을 듣자마자 벌써 몇몇 얼굴이 떠올라서 미간이 찌푸려졌을 겁니다. 지금 눈앞에 떠오른 그 사람들부터 도려내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늘 저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정적인 기운이 솟구쳐 오르고 눈살은 찌푸려지고 마음은 불편하고 입에서는 욕설이 튀어나오려고 하죠. 두려움과 비열함 때문에 몸서리가 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인간이 끼어들었는지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이런 사람 한둘 정도는 가족이나 직장 혹은 동창 중에 꼭 갖고 있기 때문이죠. 배우자, 자식, 시부모, 친정, 부모, 형제, 자매, 남매를 시작으로 이모, 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오랜 시간 만나온 친구, 직장 상사와 동료, 그 누구도 가릴 것 없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천불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 어떤 인간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상대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계속 여러분을 그렇게 하찮게 대우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왜 모든 관계를 자꾸 끊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모든 관계가 아닌 부정적인 모든 인간 관계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부정적인 인간들을 돌려내지 않고서는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라고 저절로 나아질 리 없습니다. 그 인간들이 저절로 변할 리도 없죠. 어느 한순간 착한 천사처럼 변할 리도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천둥번개를 맞아서 모든 잘못을 깨우치고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할 리도 전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부정적인 인간들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나이 들어서까지도 가슴 미어 터지고 눈물이 마를 새 없는 나날들을 보내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은 아주 잔인하고 비열하고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이렇게 우아한 얘기만 해서는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없는 노릇입니다. 상대가 죽든 내가 암이라도 걸려 죽던지 그래야 결판이 나겠죠. 그 죽는 마지막 그날까지 눈물만 닦으며 살 수는 없으니 그러기 전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증오와 원한 그리고 복수심. 이미 이 세상에도 없는 사람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 무슨 말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했던 말도 하고 반복하고 자기가 이렇게 당하고 살았네
묵묵히 살았다라고 하는데 매번 들어주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라고 힘들지 않을 리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과거의 상처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신이 그 상처를 헤집고 속나게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젠 그 사람들을 놓아버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증오와 원한, 복수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겪은 좋은 일들만 생각하며 지금부터는 그 돌아가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아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던 상대방을 용서할 수도 없고 또 용서까지 할 필요도 없지만 이젠 그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흘려보내야 하죠. 헛되고 헛된 증오와 복수심으로 남은 인생마저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며 살아서는 정말이지 안 될 일입니다. 세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 시간이 약이라는 간명하고도 아주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엿게 해주고 경험을 지혜로 바꿔주는 마법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이 세월의 마법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갇혀 지내시는 분들입니다. 과거의 실수, 실패, 상처, 배신 등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책하고 상처를 더 깊고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지난 일만 생각하면 후회 막심인 일들만 가득하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그 후회스러운 지난 일들만 붙잡고 살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가 돌아갈 수 없으니 말입니다. 후회스러운 일들로부터 교훈을 얻고 나이 들어서는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자. 조금이라도 후회할 거리를 줄여보자고 깨우치고 고치고 변하려고 노력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후회와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다. 앉아 있으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 대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과거에 갇혀 살아봐야 현실은 바뀔 리 만무하고 내일 후회할 일만 하나 더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난 일을 대할 때는 그냥 쿨해져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냥 무심하게 바라보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리고 남의 아픈 과거들 쳐서 상처를 다시 휘젓는 그런 모진 행동도 그만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비열한 짓도 없겠죠. 인생 전반전이 어떠했든지 간에 중년 이후엔 누가 뭘 해도 행복해져야 될 의무와 역사적 사명이 우리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큰 놈들부터 정리하고 그 공간에 새롭고 긍정적인 사람과 감정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긍정적인 하루하루로 가득 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